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얼른 또 우리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랑 뭐 우리 시장 가볍게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뒷 얘기에 좀 재밌는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요. 네. 근데 길어요, 내용이. 보시면. 네, 후다후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0.8% 올랐는데요. 다우는 0.09%로 하락이었습니다. 좀 하락폭이 깊었다가 반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던 것은 나스닥에 있는 IT 쪽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에 있었던 산업재와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WTI가 79달러로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게 특징이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3%로 좀 최근 들어서 좀 하향 안정화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필라델피아 본도체 지수가 3.5%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12%, 퀄컴이 12.7%, 고맙습니다. TSMC가 3.3%, 네. 마이크론이 1.3%, ASML이 2.4%, AMD가 5.4%. 전반적으로 사실 메타버스 관련 주예요. 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거기에 엮어서 IT 관련 주들이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좀 했고요. 반면에 모더나가 18%로 하락을 했습니다. 18%? 예, 백신 수요가 좀 줄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18% 하락을 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메타버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다. 나머지들은 그 특징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도 또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느낌이. 갭 상승에서 시작을 했다가 1% 이상 상승 시작을 했죠. 그런데 종가는 코스피 0.2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36%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6,900억 팔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사줬는데 기관들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 기계가 산 거 빼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1,200억이나 팔았고요. 상승 후에 하루 종일 기관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프랑스와 영국이 소형 원전 개발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이 향후에 원전을 150기 건설한다는 뉴스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네. 원전 관련주인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일진파워, 한전 KPS, 비엔트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2차 전지와 IT 대표 종목들의 소폭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IT가 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및 전망 및 전략에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크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보시면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열풍이에요. 모두 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퀄컴이 수혜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12%, 퀄컴이 12% 오르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제 하이브가 두나무와 NFT 협력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카카오에서도 메타버스 NFT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하이브에서는 BTS 기념품을 NFT 사업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위메이드는 모든 게임에 코인과 NFT를 통합하는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애플, 아마존, 구글, 삼성, 네이버 이들은 아직 발표가 없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IT에 대해서 그 전에 제가 뭐 블록체인 얘기나 NFT 얘기를 하면서 좀 제가 흥분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너무 여기에 막 쫓아다니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세상에 변화가 생기는데 하드웨어가 어떤 것인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나 그래픽 관련 카드나 아니면 무선 통신도 요즘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 갖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거기 화면에 그 빨간 글씨로 제가 뽐모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시황의 뽐모 증후군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올해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종목의 뽐모. 제가 그냥 맞는 건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TSMC와 삼성전자에 열광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게 뭐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열광할 때가 있었고 또 2차 전지 LG와 SK 미노베이션이 열광했었고 사실 그래서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LNF 열광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자이언트스텝이나 덱스터나 위지역 스튜디오나 뭐 이런 종목들에 또 뭐 한때 또 열광을 했었고요.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그런 분위기로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황 상황은 전체적인 시황의 큰 줄기보다는 네. 종목의 보모 지금 여기에 내가 추종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좀 거래 전략을 좀 짜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포모는 네.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신다면 Fear of Missing Out이죠. 지금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난 낙오된다. 나만 네. 빼고 니네들만 네. 가니 이런 네. 거지. 네. 그런 네. 거죠. 네. 심지어 지금 요즘에 많은 전문 친구들이 제가 전에 한번 요런 쪽에 NFT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좀 또 거기에 댓글이 좀 안 좋은 댓글도 있긴 했지 않습니까? 뭐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시황에 나중에 좀 좋지 않게 될까 봐 네. 아,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20% 30%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하면은 그냥 막 두 배, 세 배, 열 배, 막 이걸 너무 바라는 투자가 너무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요. 네. 주식시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시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에서 제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2주간 실적 발표하고 나서 IR의 보고서들 있잖아요. 네. IR 하고 나서 보고서들이요. 보고서들을 쭉 엄청나게 많죠. 그중에 단언을 할 수 없고요. 단언을 할 수 없고 거기에서 긍정적 제목이 있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었나. 그 제목의 네. 워딩이 어떤 거였냐. 그리고 부정적 제목이 있었던 것은 어떤 게 있었고 워딩은 어땠냐. 이거를 한번 제가 제 의견을 드리지 않고 조금 한번 오늘 불러드려 볼 테니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숙제를 한번 내드렸는데 불러드려 볼 테니까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예. 그 각 기업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예. 제목들이 예. 쭉 나왔군요. 그 제목을 쭉 한번 보시면요. 네. 아,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제목을 낼 때는 주가가 별로 안 좋구나. 이런 제목을 넣으면 좀 좋구나.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정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게 볼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음흠. 또 어쩔 때는 좀 아 지금 자기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표현은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이번 주 내내 한번 그냥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분 애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열심히 이제 하신 거니까 저는 거기에 뭐 의견은 없고. 그냥 뽑은 겁니다. 전체를 다 뽑은 건 아니고요.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1분인데 한 15분, 20분 동안이니까 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네. 대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신한증권에서 현재와 미래 모두 갖췄다. 느낌을 듣는 거예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 선제적 투자의 성과가 드러났다. KB 글로벌 바이오 CDMO 1위의 위험. 신한 경쟁하지 않는다. 앞서 나갈 뿐이다. KTB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CMO 수요 지속된다. 유진 상하프론테크 수소시대의 끝판왕 목표주가 상향. LG노텍 대신 호실적 저평가만 보자 화려한 실적 초라한 주가. 폴리드 카메라 개발 착수 IBK 하이브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다. IBK 낡은 관점을 버려야 할 때 NH. 팁을 드리면서 가야 되나요? 그냥 가야 되나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느낌이 확 와요, 근데. 그렇죠. 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고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또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주식에 대한 그 전망의 강도가 제목에 담겨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긍정적인 워딩을 제가 6페이지고요. 부정적인 게 6페이지예요. 그래서 깁니다. 네. 기아, 신한 있으면 다 팔림. 뭐야 저게? 차 있으면 다 팔린다는 있으면 거죠. 다 팔림. 기아를 다 팔으라는 얘기 좀 깜짝 놀랐는데 그거 아니죠? 예. 삼성전기, DB 이런 실적 처음 본다. 키움 이익의 양도 질도 역대 최고다. 현대차. 현대차 증권에서 단단해진 바닥. 그리고 이베스트에서 실적 우려 소멸 상황은 개선 중. 엔캠
SK에서 전액 사업의 핵심은 현지화와 원재료 내재화. 오타 생겨 죄송합니다. 네. 그걸 잘하는 회사. 코텍 하나, 위드 코로나, 위드 코텍. 아프리카 TV, 교보, 고공행진, 플랫폼과 광고 모두 좋았다. KH바텍, 한투, 이만한 성장주도 흔치 않다. 가보겠습니다. 인터로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내년은 더 좋다. 유한타. 숫자로 확인하는 업황, 실적, 기술력, 이베스트. 퓨처캠, 일상 디자인만 봐도 노바티스 넘어섰다. 현대차. 미투온, 가장 저평가된 소셜 카지노 메타버스이다. 하나금융. 게임빌, NFT 게임 생태계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하이, SD팜, 영업실적 성장 확인, 여기에 꿈도 크다. 리메드, 기대감이 현실로, 날아오를 주가, 유한타. 티플렉스, 역대 최대 실적, 꾸준함이 최대 경쟁력, 상상인. 자, 크리넨 사이언스부터 제가 좀 읽어도 힘드시니까. 네. 크리넨 사이언스, 오고 나면 늦어요, 미세먼지. 교보에서 나왔고요.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숫자로 증명하는 황금 포트폴리오, 역시 교보입니다. 청담 러닝, 여기는 교육회사죠. 메타버스 타고 청담 러닝 오세요. 하나에서 만들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서프라이즈의 연속, 키움증권. 그리고 PI 첨단 소재는 비수기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 유효, 키움증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SM, 올해도 좋지만 내년은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역시 네. 예,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들 평가하는 뭐 나쁜 것들도 있고요. 네. 이 표현을 제가 일단 좋은 거 다 말씀드리고 아마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여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네, 삼성 SDI, 삼스디라고 좀 많이 하는 묵묵히 순항 중 KB, EV향 이익 기대 대신해서 나왔고요. 하나에서는 실적으로 확인되는 원형전지 가치라는 제목, 또 삼성에서는 관주의보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관주의보. 아, 관주의보예요? 네. 이게 뭐예요? 관주의보는? 구슬이 선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무식해. 저 그걸 모르다니. 아, 난 관에서 뭐 이렇게 관주의보? 관이 뭐 하면 주의해라. 아, 그냥 갑자기 보시니까. 네, 무식해 죄송. IBK는 가장 편안하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고요. 대신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계절성보다는 변화의 주목,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은 어디 안 갑니다라고, 녹십자 랩셀은 1 플러스 1은 무한대다라는 독특한 제목에, 두산밥캣은 산업차량 빼도 괜찮은 실적 없어서 못 판다, 현대미포조선은 부당한 저평가, 이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산업 사상 최대 실적 향후 2, 3년간 지속될 것, 한화. 용평리조트, 지금까지 용평리조트는 있자, 유한타. 아란티, 차원이 다른 옛 레저 플랫폼 업체이다, 유한타. JS코퍼레이션, 놀라운 이익률, 더 놀라운 저평가 대신. 펄어비스, 무궁무진한 잠재력, 케이프. 에코프로비엠, 브로스 그로스, 신한. 독보적인 양극재 이익률 한투. 자, 여기까지는 좀 긍정적 네. 워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이걸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들이 뭐 효율을 이렇게 했는데 뭐 오바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워딩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섹터가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떤 섹터를 좋게 보는구나.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이번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보는구나. 아니면 이런 종목은 지금만 좋다라고 보는가라는 게 워딩에 써 있습니다. 그 워딩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다라고 했는데 차트를 쳐보고 주가를 봤는데 주가가 쉬고 있다. 그러면 얘는 쉬고 있다가 다음 기회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타이밍으로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부정적 워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또 여섯 장인데요. 여섯 장. 여섯 장인데 뭐 금방 읽을 조금만 하죠. 조금만 할까요? 네. 에, 다 읽으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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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 장 정도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일단
뭐 삼성전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4Q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시작 인베스트 네. 주가 바닥 확인했다 신한 짧아진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된다 한화 그냥 이제 때가 된 거죠 DB 이렇게 이거 제가 느끼면은 이제 반등할 거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여주고요. 네. 현대모비스 구조적인 부담 해소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 지속 전망된다 조금 부정적으로 봤고요. 하나솔루션 견고한 본업인데 Q셀 회복만 기다리면 된다. 결국은 태양광으로 네. 승리할 것. 요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기다리면 네. 된다. 내년은 좋다. 요런 워딩들 있잖아요. 요런 워딩들에 있는 것들은 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네. 삼성 SDS 새로운 성장 동력 확인이 필요하다. 요런 것들. 아주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부정적으로 보지만 표현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네. 못하고 네. 네. 예를 들면 뭐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만 ST 바이오센서에 대해서는 신안에서 믿음이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읽어달라는데 다 읽어드리자. 나는 아까도 네. 네? 너무 길어서 좀 그러신 네. 분들이 있어서 그랬더니 네. 다 읽어드리자고. 그 다음 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씩 읽어보시죠. 그러면. 네. 디오 선제적 투자 집행으로 영업이 컨센 하회되었다.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조정은 네. 충분히 받았다. 이것도 있습니다.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이제는 뭐 됐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네. 근데 바로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제가 중간장 말씀드리면. 네. 솔루엠. 알려진 악재보다 체질 개선에 주목하자. 네. 동아이스티. 실적은 좋으나 아직 매력은 부족하다. 고용.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 다각화 진행 중이다. 한올 바이오파마 꼬였던 실타래가 풀리는 중이다. 그리고 SD 바이오센스 믿음이 필요할 때다. 저는 지금 네. 뭐 자기 전망이 잘 안 맞았다는 거지. 근데도 좀 기다려라. 네. 자, SKI 테크놀로지 외풍을 견디는 시기. 아, 여러분 요 제목들을 잘 들으시면서 아, 요런 리포트는 부정적이지만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아. 이제 썼나 요걸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 방향성은 유효하나 느린 속도. DL건설 믿고 기다려봐도 좋을 회사 DL 기다림의 시간 아모레퍼시픽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수요 기대 난망 진짜 나쁜 건데. 이거 진짜 좀 그렇게 네. 썼네 호텔 아이 호텔 신라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 경쟁 심화 단기 다음 페이지 내가 읽을게 단기 수익성보다 매출 회복이 중요 아이씨 어떻게 현대로템 밸류를 정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니 화성 엔터프라이즈 조금 천천히 그러나 계속 이건 나쁘지 않고 한섬 내수 확장성이 관건이다. 포스코 안정적인 실적이냐 확인하고 싶은 업황이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호실적의 역설 컨센 하회 녹십자 저건 뭐야 이건 분기 최대 실적 확인 다만 목표가는 13% 하향 이런 것도 이건 많아요. 뭐야 이런 보고서도 많아요. 그래요? 네 많아요. 아 좀 복잡한데 실적 KTV. 좋게 나왔는데 목표가 아. 하향한다 네? 이런 것도 많아요. 대우건설 네. 아쉬운 3분기 기대되는 4분기 이건 좋은 거네. 교보 아니 기대된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닌 거야. 아, 기대된다 기다리자 아니,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좀 느껴보시면 주가를 보면서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한번 또 그럼 이제 몇 장 안, 아, 하나 마지막 장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오랜만에 정말 달리 보인다. 풍파 속 안정 업황은 불안 갈 길은 간다. 생각보다 단단하다. 단분간 실적 기대치 하회 전망 컨센 하회 OLED 사업부의 신규 모멘텀 기대. 요 LG 디스플레이 제가 여기 팁을 한번 드리면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아 뭔가 밑에서 반등은 하지만 잘 모르겠다.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예, 기대한다. 이런 예, 거 안 된다는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LG생활건강 예상했던 아쉬움 선방한 이 감소한 매출. 만도 컨센하의 정상화 이후 가장 돋보일 성장성. 현대위아 컨센하의 실적 개선 방향성 및 신사업 주목 아까 했던 건데요. 더존비지원 기업정보 조회업으로 핀테크 날개를 달다. 그러나 점진적인 성장 신사업 가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충 감이었어요. 뭐 필요, 기대, 기다림, 믿음, 기대치 이런 건 안 돼. 이런 단어 들어가면 안 돼. 제가 이거 이러다가 욕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갖고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종목들에 갖고 있는 분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고 이걸 쓰신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아니, 오늘 다 욕먹는 날이야 오늘. 보고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많이 느낀 건데
왜 우리나라는 보고서가 나오면 호시적 보고서하고 호재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뭐 악재 나오거나 뭐 아니면 나쁜 보고서 나오면 또 어떤 종목 오르고 왜 이러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당연히 실적 차원에서 요번이 아니고 주가는 미래에 반영하니까 다음이 포워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포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써놓긴 하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포워드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목에 얹습니다. 자기 의견을. 사실 상당히 부분 얹어요. 그래서 그 제목과 일부 앞에 타이틀을 보면 요약본을 보면은 네. 아, 이 지금 이 기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구나. 강력하게 미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그 IR 담당자분들이 지금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은요. 그분들이 대답 안 해줍니다. 네, 왜냐면 네, 선행하면 안 되기 당연하죠.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전에는 아, 정말 어제쯤에 잘 나오겠습니까? 뭐 이러면은 좀 잘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정도까지 있었냐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제가 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아, 너무 싸다. 우리 주식 왜 이렇게 싸요? 빨리 사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IR 담당자가? 네, 예전에는요. 근데 실제로 많이 그 위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드리는 거는 워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IR 담당자의 워딩.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워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하시고 이런 거 네네.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마음에서. 좋은 제목은 제가 하나 원칙을 발견했어요. 뭐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니까 네. 좋다고 판단되면 제목이 장난질을 잘하네. 아, 심플해? 예, 그냥 심플도 하고 1 플러스 1은 무한대라든지 아니면 있으면 다 팔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농담처럼 가볍게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 ST팜. 아, 개별용목 얘기했나? 영업실적 성장 확인. 여기에 꿈도 크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가볍게. 딱 떨어져. 예, 막 이렇게 쓰는 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써도 재밌게 써도 어차피 그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읽는 분들도 좋은데 만약에 좀 안 좋은데 장난처럼 쓰면 야 이거 봐라. 롯데 정밀화학 숫자로 증명한 황금 포트폴리오. 황금 포트폴리오 숫자로 증명했다는데 썰리네. 메타버스 타고 청담 러닝으로 오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욕먹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쓴다. 아, 저는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좀 애매하다. 지금까지의 용평 리조트는 있자. 지금까지 어땠다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좋다는 거니까. 그렇게. 아, 요거 자료는 어떻게 저희가 좀 올립시다? 올릴까요? 네, 이거 좀 올려주세요.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네. 방송 끝나고 올리든가. 뭐. 네, 저희 3프로 TV 앱에. 아, 지금 방송 끝나고 올려주세요. 왜냐면 지금 올리면 또 이거 보러 가신다고. 네, 또 방송 좀 집중이 안 되시니까. 네. 방송 끌리자마자, 아, 그 앞으로 박병창 부장님 매일 아침에 하는 자료는 박병창 스페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올리세요. 그냥.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대표님? 아, 되죠, 되죠, 되죠. 아유, 네. 되죠, 되죠. 네. 부장님 괜찮죠? 괜찮습니다. 근데 네. 오늘 여러분 종목들이 나갔기 때문에 동양난 스페셜. 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보고서 읽을 때 한번 좀 지금 요것만 보면 안 되고요. 요 종목들이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딱 요번에 한번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네.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냐고요? 3프로 TV 앱에 가시면 네. 거의 신의 자료실이라고 네. 있어요. 앱 좀 하나 다운받으세요. 네. 네. 저희 좋은 자료들 네. 다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할 거고요. 아, 어제 그 저 박세익 전무께서 네. 그 진짜 밤새서 했던 그 자료도 오늘 방송 끝나면 올려드릴 테니까 네. 다 들어오셔서 네. 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하고요. 재밌네. 죄송합니다. 아까 네. 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모르고 두 장만 하자 그랬네. 자, 박세익 전문님 오늘 모시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교보증권. 교보도 KB입니다. 네, 교보. 네. 어, 그렇지. 교보증권의 예, 예. 박병창 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